Actor Jang Dong-gun is in his 40s, but he's still very handsome. This drama was in the spotlight right from the get-go as it marks his small screen comeback after a long hiatus of 6 years. We're sure Suits will be a turning point for Jang Dong-gun in his acting career. Did he have a special reason for choosing Suits? 네, 저는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 회사의 그 전설적인 에이스 변호사, 이름도 최강석입니다. 최강석 변호사 역할을 맡은 장동건입니다. 네, 저는 한 6년 만에 그 드라마를 다시 하게 되었는데, 글쎄요, 근데 그동안 이제 어쨌든 계속 어떤 현장에 있다 보니까 어떤 낯설음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못 느끼는 편이고,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전작들이 좀 어둡고 좀 뭐 비운의 주인공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밝고 경쾌한 것들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던 참에 이 작품을 만나게 돼서 흔쾌히 결정을 하게 됐고요. 그 원작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작품을 결정할 때 사실 보지 않은 상태에서 작품을 그 결정을 했고요. 결정한 이후에 원작을 이제 좀 보게 되었는데 너무 재밌고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사실 시즌1의 한 중간 정도까지만 보다가 워낙 매력적인 캐릭터고 드라마이다 보니까 혹시 이제 뭐 휩쓸려서 좀 이렇게 흉내를 내게 되지 않을까 했던 부분이 있었고 근데 지금의 어떤 대본들이 굉장히 한국 정서에 맞게 특히 이게 또 법이 미국법, 한국법이 또 다른 부분들이 있고 해서 어떤 그 뭐 수위의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적절히 그 한국의 현지화가 굉장히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해서 대본에 있는 캐릭터대로 충실하게 연기하고 있습니다. Actor Park Kyung-sik shows rich acting in all of his works and portrays many outstanding characters. He's back on the small screen through Suits, a year after the 2017 hit TV series Strong Woman, Do Bong-soon. He plays a character which we have never seen before in his past works. 사실 첫 대본을 받았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영어와 대사량으로 인해서 내가 이거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었는데 원작을 보고 나서 그 브로맨스와 그 특유의 그런 신선함, 세련됨이 굉장히 끌렸었어요. 그래서 이 드라마를 통해서 또 신선한 한국에서 또 신선한 드라마가 또 탄생되지 않을까? 또 장동건 선배님과 또 함께 한다면 또 굉장히 재미있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에 선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안 그래도 이제 리메이크라 굉장히 부담이 되고 있는데 원작에서의 배우가 또 저에게 머리는 짧게 자르고 넥타이는 얇은 걸 메고 뭐 이렇게 어떻게 조언을 해주셔가지고요. 아, 네. 근데 어쩌다 보니 제가 진짜로 머리가 짧아지고 넥타이 얇은 걸 메게 돼서 제가 그 말을 꼭 그렇게 들으려고 한 건 아니에요. 예, 네, 근데 이제 원우라는 캐릭터를 네. 표현하기 위해서 이게 되게 좋겠다. 네. 저의 생각에서 나온 거고 살짝 다르게 보이는 건 기분 탓이겠죠? 예, 기분 탓이에요. 네, 기분 탓이고. 그리고 또 이제 안 그래도 이제 좀 천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네. 대사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런 톤의 매너 잡는 게 굉장히 사실은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또 이제 감독님께서 많이 잡아주시고 계셔서 아마 또 색다른 캐릭터를 또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We can look forward to the bromance between Jang Dong-gun and Park Kyung-sik in Suits. The two are showing excellent chemistry and it's hard to tell that they have a big age gap. Jang Dong-gun and Park Kyung-sik actually have a 19-year age gap, and we asked them if they feel a generation gap. 형식 씨하고는 19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근데 일단 뭐 나이 차이를 떠나서 형식 씨 처음 보고 그 이렇게 지내면서 느낀 점이 이렇게 세대 차이를 잘 못 느낄 정도로 대화가 굉장히 잘 통하고 또 이렇게 스스럼 없이 이렇게 어려워할 법도 한데 선배를 그런 점이 별로 없고 그 드라마 속 캐릭터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드라마에서도 이제 저는 계속 못마땅해하고 이렇게 지적하고 하면은 그런 거에 이렇게 굴하지 않고 또 계속 해야 되는 캐릭터인데 실제도 그런 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격이 없이 되게 그런 거 차이 못 느끼면서 잘 촬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못마땅하지 않으시죠? 실제로는 네. 글쎄요. 네, 뭐, 근데 지금 네, 형이라고 네, 이제
좀 부를 정도로 네, 네. 굉장히 네. 이야기도 정말 잘 통하고요. 네, 그래서 항상 저희 이제 쉬는 타임일 때는 항상 이렇게 되게 수다가 멈추지 않는데 네. 되게 좋은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이 함께 앉았을 때 나이 차이가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형식 씨. 예? 두 분이 함께 앉았을 때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느껴진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혀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오. 진짜로. 예, 예, 예. 그냥 모든 그냥 뭐 이야기의 주제나 그런 게 너무나도 잘 맞았고요. 네네. 예, 예.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거 말고 이제 외모 얘기하는 거야. 왜? 네, 야, 저만 나쁜 놈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네. 저 외모 얘기는 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스투빨이 이렇게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네. 아 예. 약간 뭐 타고나는 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여기서는 뭐. 그 로펌이다 보니까 이제 모두들 다 이제 수트를 입고 다니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저는 뭐 수트들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잖아요. 근데 좀 더 이제 클래식한 쪽으로 그렇게 그쪽으로 이제 그 맞춰서 그 방향을 잡고 입고 있습니다. Along with 장동건 and 박형식, Suits has three beautiful actresses, 진희경, 최정한, and 고성희, and we can also see the top scene stealer 최기화 and many other talented stars. Actress 진희경 told us what the atmosphere is like at filming locations. 일단 저희 드라마의 중심을 잡는 분위기 메이커는 저는 장동건 씨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2부 장동건 씨의 캐릭터로 인한 사건 사고의 중심이 딱 잡히니까요. 네. 현장에서 딱 나타나면 아 그렇지 우리 드라마가 바로 저 느낌이지 라는 거를 딱 표본으로 네. 슈츠의 느낌이군요. 장동건 씨가 그렇죠. 네. 분위기 메이커죠. 그냥 그림 그 자체. 네. 그리고 현장에서 재롱과 귀여움과 발랄을 네. 맡고 있는 거는 우리 고현우 역할을 맡고 있는 박형식 씨가 네.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또 현장에서 투덜리우스를 맡고 계시는 분은 네. 저희 채변 네. 아 투덜리우스요? 네, 투덜리우스예요. 네. 생각보다 체력이 약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피곤해하시면서 아, 예. 네 그리고 9시 이후면은 꾸벅꾸벅 졸고 계시면서 네. 투덜투덜 네. 네 그거를 맡고 계시면서 발랄함을 맡고 계시고 예. 그리고 저희 뭐 고성희 씨는 현장에서의 되도록이면 많이 걸어다니라고 워낙에 이제 스타일이 좋은데 네, 알 것만 같네요. 네. 네, 그런 또 귀여움을 맡고 계시고 우리 예. 최정한 씨는 또한 새로운 깨방정을 맡고 계시고 아 그러세요? 네네네 깨방정이 최정한 씨에게 또 이렇게 숨어있는 정과 발랄함과 재치가 있으세요. 네. 그래서 또 현장에서 아주 재밌는 분위기 메이커를 해주시고요. 저는 현장에서 그냥 중후함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특별한 방송을 내주셨지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뭐 현장에서 굉장히 즐겁게 촬영하고 있는데 아마 초반보다 뒤로 갈수록 점점 더 그런 호흡이나 케미들이 살아나면서 또 재밌어지는 드라마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Suits unfolds inside a law firm and the rich acting of the cast is bound to captivate you until the end. We hope the Korean remake will leap over the success of the original TV series.